문제는 보니까 지금 제목 고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빈칸이 하나 있네, 그죠? 빈칸. 그거로 돼 있네요. 보면 이제 초반에는 그죠? 이게 뭐, 연도도 나오고, 그죠? 특정 사람 이름, 뭐, 이렇게, 특정 무슨 회사도 나오고, 그죠? 이렇게 쭉 어떤 특정 사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걸 아마 이제 정리하면서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봐봐요. Experiences like this.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어떤 경험을 쭉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은 경험들이, 그죠? 윌리엄스를 확신시켰다. 아마 이 부분이 결론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론 부분에 지금 빈칸을 뚫어 놓은 그런 식의 구조인 것 같아요. 일단 좀 봅시다. 첫 번째 단어가 좀 어려워요. entranced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매혹된. 그죠? 홀딱 반한. 이런 걸 entranced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스펠링이 똑같은데, 엔터의 명사형인 엔트런스는 뭐예요? 입구. 또는 어떤, 뭐, 어디에 들어가는 거, 입장.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이 단어는 트랜스라는 단어에서 온 동사예요. 트랜스가 뭐냐면은 황홀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홀딱 뭐가 이렇게 반한 상태를 트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요런 우리 이제 뭐죠? 이런 말이 변한 건데 정신이 딴 데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가로질러서 그치? 경계를 넘어서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황홀경에 빠뜨리다. 요건 명사고 그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매혹하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에 매혹당하여 이런 뜻이에요. 코끼리에 매혹당하여 영국 시민 제임스 하워드 윌리엄스는 버마로 이사를 가요. 1920년대. 근데 이제 뭐가 되려고? 숲에서 보조원이죠. 숲에서 일하는 보조원. 근데 이제 봄베이 버마 트레이딩 컵. 어제 회사 이름이에요, 그죠? 이걸로 일하게 됩니다. 이사를 가서. 자, 근데 just, so. 근데 요 so는 이제 우리가 흔히 so that 구문이라고 그러죠? that은 생략이 됐어요. so that 구문인데. 그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제일 큰 동물, 코끼리겠죠? 코끼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just니까 단지 코끼리랑 함께 일하기 위해서 버마로 이사를 간 거. 근데 이게 forest가 있어요, 그죠? 숲에서. 코끼리가 숲에 있겠죠? 근데 숲에서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일까? 이 밑에 보니까, 그죠? 나무를 벌목해서, 그지? 옮기는 일을 코끼리가 하는 거예요. 나무 옮겨주, 벌목한 나무 옮겨주는 일을. 그래서 어쨌든 그 나무를 벌목하는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코끼리랑 일하고 싶어서. 자, 그 다음에, not long after he started his job.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Billy. 자, 윌리엄스의 애칭이 빌리예요. 빌리? 뭐. 그게 윌리엄스를 줄인 말이에요. 그 윌리엄스가 알려진 바와 같으니까 윌리엄스가 빌리라고도 이름이 그렇게 불렸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이 주인공 빌리는 so 어떤 한 코끼리가 trying to carry heavy pot of logs네. 무거운 그 통나무의 덩어리, 그죠? 통나무를 여러 개 한꺼번에 쌓은 거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cradled in his tusk and trunk. 자, 코끼리의 터스크는 그 상아라고 그러죠, 상아, 그죠? 큰 이빨을 말해요. 그 다음에 트렁크는 코끼리 코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크레이들 되었다는 얘기는 코끼리가 그죠? 이빨이 이렇게 나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요렇게, 어떻게 그려야 되지? 코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코를 좀 들어 올리면은, 코를 좀 들어 올리면은, 요 사이에 통나무를 몇개 끼울 수 있는 거, 이렇게. 이거, 거기에 코가 이렇게, 그죠? 늘어져 있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을 따지면 이빨이 나 있고, 코가 길단 말이야. 우리 인중이라고 그러지, 그지? 인중 자리에다가 통나무 몇 개를 딱 올려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터스커, 이빨로 받치고, 코로 딱, 그지? 잡아서,
통나무 몇 개씩을 한꺼번에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크레이드를 그러죠. 크레이드라는 건 뭔가 이렇게 탁 장착을 하거나, 이렇게 끼우거나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나무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as the bull headed up the steep hill. 갑자기 또 bull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게 독일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정관사가 붙어 있는,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죠? 그 불이죠. 뭘 가리킬까요? 코끼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이 on elephant를. 그래서 꼭 황소만 불이 아니고, 뭐 덩치 큰 동물, 그죠? 응? 뭐 그런 걸다 이렇게 불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코끼리가 head up, 이제 위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가파른 언덕을 따라서 올라갈 때, The timber, 요 로그예요. 나무들, 통나무가 in danger of rolling up. roll up이니까 뭐예요? 이게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코끼리 머리가 이렇게 좀 치켜들려지겠죠? 위쪽으로? 위로 굴러요. roll up. 위로 굴러서 over the top of his head. 머리의 위쪽 너머로. 그러니까 이제 통나무를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얹어가지고 머리 앞쪽에 얹어가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머리 위로 넘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위를 보고 이제 올라가니까. 자, 그럴 위험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struggling. struggle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이제 끙끙, 이제 애를 쓴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분투. 그지? 애를 아주 이제 이렇게 쓰면서, the tusk, 여기 이 알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코끼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얘는 put the logs down, 그지? 그 통나무들을 put down, 일단 내려놨어요. put down, 내려놓고는 pick up, 집어들었죠? bamboo stake, 대나무 말뚝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stake는 stick하고 뭐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대나무 stick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 positioned the bamboo, 그 대나무를 입안에다가 이렇게 딱 장착을 해요. pointing it up, 그 대나무를 위로 향하게, like a backstop. 백스탑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뭔가 더 굴러가지 말라고, 그죠? 뒤에다가 딱 받치는 거를 백스탑이라고 그래요. 마치 이게 등에 기대듯이, 그지? 그렇게 정지시켜주는 장치를 백스탑이라고. 버팀목처럼. 그리고는 grasper. 다시 움켜잡죠? 그 통나무들을 다시. 오케이? 그리고 secured with the stake. 아까 그 대나무 스테이크에 의하여, secured란 얘기는 통나무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됐다는 뜻이에요. secure는 뭘 안전하게 하다, 단단하게 묶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secure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통나무들이 높은 데로 올라갈 때, 그지? 이게 막 머리 쪽으로 이렇게 굴러 넘어갈 것 같으니까, 대나무 같은 거를, 여기 이빨, 입 쪽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죠? 응? 박아가지고, 얘가 더 굴러오지 않게끔, 그지? 막아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요런 어떤 특정 사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구를 활용할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와 같은 경험이 윌리엄스를 확신을 시켜줬어요. 뭐라고? 코끼리들이 뭐다? 가장 인텔리전트한 동물이구나, 세상에서. 이게 결론이죠? 뭐 어떤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또는 어떤 뭐 학자나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이런 이제 특정 사례의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뭐뭐라는 사실을 밝혔다. 확신한다. 이렇게 나오고 딱 넷절이 나오면 거기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코끼리가 영리하다 이거야. 그리고 빈칸할 수 있다. 그 영리하니까, 인텔리전트하니까 뭐까지 할수 있다. 그런 연결된 말이 오면 되겠죠? They will always acquire new skills. 계속 이제 이게 뭔가 스킬을 습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뇌가 우리의 뇌처럼 학습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서 뭐 학습을 멈추지 않는다.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코끼리가 굉장히 인텔리전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 주제님이 나왔죠, 그죠? 가장 영리한 동물이다 하는 요게 이제 딱 바로 나옵니다. 그다음 빈칸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 빈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텔리전트와 연관된 그리고 학습을 한다 이런 얘기들, 그지? 그와 연관된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뭐예요? 인간을 대체한다? 그리고 improvise. 이게 무슨 말이지? improvise? 즉흥적으로 뭘 만들어내거나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Novel solution. Novel? 새로운 해결책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즉석에서 바로바로 생각해낸다. 이거죠? 여기 나온 사례하고도 알맞고 인텔리전트 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계속 학습을 한다, 생각을 한다 하는 말이 빈칸 뒤에 있었죠, 그죠? 그런 거랑 제일 비슷한 말 같아요. 이건 뭐예요? 살아남았다. 대량의 숲파괴에서도 살아남았다. 아니죠? 이건 뭐예요? 다른 동물보다 오래 산다, 아니죠? 그 이빨과 코를 사용한다. 뭐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건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죠? 답은 요거가 되는 거예요. 임프로바이즈란 말은 좀 중요한다는데요. 임프로바이즈란 말은 프로바이드의 반대말이에요. 프로바이드가 보통 우리가 뭘 제공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뜻은 준비를 해주다, 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내다보고. 프로가 앞쪽이고 비드가 비디오예요. 미래를 내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프로바이즈는 그 반대가 돼서 준비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적석에서 뭘 만들어낸다든지 준비 없이 적석에서 무슨 뭐 공연을 하거나 연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전부 다 임프로바이즈라고 해요. 그리고 나벌은 형사로 쓰면 새로운 이란 뜻이죠? 여기서 이제 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새로운 해결책을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딱 적당한 되겠네요. 재밌는 얘기네요. 코끼리가 아주 똑똑하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51, 52번. 또 비슷한 패턴으로 빈칸 하나 넣고, 아, 근데 이건 주제는 아니고, 그죠? 내용 일치만 물어보는 거네, 그죠? 요거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 뭐, 좀 볼게요. 자, legumes라고 나오는데, 이게 콩입니다, 콩. 콩 종류를 legume이라고 그래요. 콩 종류를. 야채의 한 종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 하는? 아, 거기 이제 세부적으로, bean, lentil, pea.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콩의 종류죠? 콩 전체를 아울러 부르는 명칭 같아요. 자, 그래서 전 여러 지역에서 이게 중요한 기초 식량이 되죠? 근데 가격도 싸요. 그죠? Not cost much. 그 다음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 자,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콩, 레금을 많이 안 먹네요. 대신에 그들은 고기에 돈을 쓰죠. 자, 고기도 단백질은 들어있지만, but 또한 뭐, 몸에 안 좋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네요. 자, 실제로 많은 북미인들이 빈칸할 텐데 그들이 콩을 더 먹는다면. 자, 마지막 문장은 가정법인 얘기죠. 옛날에 먹었다가 아니고, 그죠? 가정법이에요. 자, 안 먹는데, 이게 안 먹는다고 돼 있잖아요. Not eat. 그지? 안 먹는데 먹는다면, 예. 그럼 뻔하네, 그지? 뭐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건강에 안 좋은 고기를 지금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것도 빈칸 유추가 되죠? 그래서 몇 번? 당연히 뭐 be healthy요. 이거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설명으로 올바른 건데. 싸다고 그랬죠? 국민들 안 먹는다고 그랬고. 콜레스테롤은 아니에요. 고기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내기죠? 답은 금방 바로 나옵니다. 콩의 이양소가 아니고요. 콩 자체를, 그죠? 예, 레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3, 54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TV에 나오는 셀레브리티. 그지? 요거. 요것들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 그런 거에 관한 얘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지금 보니까 주제 파악하고 빈칸이 어디죠? 빈칸이 날라가, 아, 요 다음에 있구나. 길어서. 그지? 여기 있죠?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내용을 좀 봅시다. A point often brought up these days. 요즘 흔히 제기되는 한 가지 어떤 요점, 쟁점은 이런 거예요. 모든 젊은이들이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Just for fame's sake. 자, 여기 보면은 sake란 말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런 표현이에요. For the sake of.
seek란 말은 이게 변한 거예요. seek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뭐뭐를 추구하여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얻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fame, 명성을 쓰면 되는데 이렇게 famed sake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for the sake of fame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어쨌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단지 유명해지기 위해서 유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유명해지고 싶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fame을 위해서, fame, 그죠? 명성을 위해서 유명해지는 거. 유명해지는 것 자체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generation is growing up in a society. 그래서 어떤 한, 요즘에 한 세대이죠. 젊은이들이 이제 사회에서 자라고 있죠. 어떤 사회냐면은, embrace. embrace는 뭘 이렇게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그런 거예요. Status of celebrity. 요게 바로 뭐예요? 유명인이죠? 유명인의 지위를 embrace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유명인들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존중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지? 좋게 보는 그런 사회. 근데 뭐 할 때조차도 어떤 이런 셀럽들은 딱히 실제로는 뭐 대단한 어떤 일도 하는 것 같진 않다 이거지. 별거 아닌 이런 셀럽들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회에 사는 거예요. 요즘 사회는 그렇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in days gone by, 이건 이제 옛날입니다. 흘러간 버린 옛날에는 셀럽의 지위는 획득되어졌는데 뭔가를 잘해야만 돼요. 단지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Best in the game, 최고로 잘해야 돼. 쉽지 않았다 이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셀럽이 된다는 게.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우리는 celebrities gracing the covers of the magazines who do not 자, 근데 이제 이런 셀럽들을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뭐 하는? 잡지의 커버를 grace 하는. 자, grace가 동사를 쓰면은 꾸미다, 장식하다 이렇게 해서 가면 돼. 원래 grace란 건 우아하고 아름다운 걸 말하지.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잡지의 커버를 꾸미는 그런 유명 인사들. 그런데 뭐인? 그러니까 요 이제 분사도 gracing도 이걸 꾸미고 who도 이걸 꾸미죠.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재능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이거죠. 앞에 이거랑 비슷하죠, 그죠? 별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셀럽이 돼서, 그죠? 이렇게 잡지도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Brought up on a diet of reality TV and celebrity magazine. 자, brought up은 키워진이란 뜻이야. bring up이 키우다, 양육하다요. 근데 뭐를 먹고, 이때 다이어트는 굶는다가 아니고 먹고 자란다는 얘기예요.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셀럽들이 나오는 잡지들로 먹고 자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로 보고 자란 많은 사람들이, many have lost both ambition and desire to work hard toward a credible goal. 야심도 욕망도 잃어버린 것 같다 이거죠. 근데 뭐가 되려는? 아, 열심히 일해보려는, 그지? 그 뭐를 향해서? 크레디블 고울이네, 그죠? 뭔가 이렇게 남들의 어떤 그 크레딧, 믿음과 신용을 얻을 만한 목적. 진짜 뭔가 하나를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야심이 없다는 거, 요즘 젊은이들이. They think they can make it without the drive, determination. 드라이브는 여기서 명사로 쓰이면 어떤 추진력, 그죠? 그리고 determination은 결단력. 그런 거 없이도 making에서 뭘 해내거나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계속 이어지네, 그죠? 추진력, 결단력, long hours and sacrifice. 어떤 이런 노력과 희생. 그지? 이게 정상에 이런 사람들이 내서 일어나는 그런 희생 같은 것도 없이 뭘 할 수 있다. 편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죠? 금방 이렇게 뭐 유명해지거나 연예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t's not all about those audition either. Who audition이죠, 그죠? 이 말은 오디션에 참가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디션에 참가하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빈칸인 수천의 젊은이들이 그 이처럼 쇼에 고착돼 있죠. 그게 집착을 해요. 그리고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좋은 삶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빈칸에 어떤 말을 넣으면 좋을까요? 여기 보면은 intellectual 이죠. 지적인 젊은이들, judicious, 현명한 젊은이들, critical, 비판적인 젊은이들, impressionable, 영향받기 쉬운 젊은이들, progressive, 진보적인 젊은이들. 요거죠? TV나 이런 프로그램들, 잡지나 이런 유명인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기 쉬운,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지? 예. 하는 게 이제 쉽게 성공하는 길이라는 얘기겠죠? Rather than they nurture an ambition to become a doctor.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레딧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업적을 이제 쌓아야만 되는 이런 직업인이 되겠다는 야심을 너처럼 키운다. 키우기보다는 이런 많은 10대들은 성공은 그냥 TV 탤런트 쇼에서 노티스만 되면은, 그지? 거기서만 알려지기만 하면은 성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most of these young people never have a shot at making it. Never have a shot at making it. 이 뭐냐면, have a shot at 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쪽으로 한번 총을 쏴본다. 도전해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진짜 이루는 일에 제대로 도전을, 하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 그죠? 해보지도 못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재능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네요. 다들 이렇게 그냥 허황된 꿈만 꾸고 있는데, 실제로는 재능이 없으니까, 그죠?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죠? 이, 요즘 젊은이들의, 뭐예요? 이런 뭐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에게 휘둘리는, 그죠?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그림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골라봅시다.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아니죠? 자, 세대차 아니죠? TV 탤런트 쇼가 젊은이들에게 끼치는 해로운 효과. 이건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애 산업에서 성공하는 법. 그죠? 그 다음에, 리얼리티 TV의 긍정적 측면 아니죠? 이거 틀린 얘기죠? 이거 답은 어렵지 않게 3번이 나옵니다. 그 임프레셔너블이 아까 여기 영향을 받기 쉬운이었는데, 임프레스란 동사 있죠, 그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인상을 주다. 영향을 주다. 감동을 주다. 여기 임프레스예요. 그죠? 사람 마음에 어떤 강한 인상이나 영향, 감동. 그래서 임프레션이 인상이나 감동이란 말이에요. 영향.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줄 수 있다가 아니에요. 쉽게 영향을 받는, 쉽게 감동을 받는. 그걸 impressionable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5, 56. 요것도 재밌는 그런 어떤 실험에 관한 글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쫙 실시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이렇게 쫙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More importantly. 더욱 중요한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연구의 결과. 결론 부분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 보면 이제, 그러나, false memory, 이런 거짓 기억들은 훨씬 더 자주만 발생했다.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최종적인 연구의 결과예요. 그래서 뭔가 false memory에 관한 거라는 걸 우리가 유출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실험 내용을 조금 봅시다. 재밌는 실험이에요. 어떤 한 멋진 외국적인 실험에서 연구자들이 인베스티게이트는 조사하다요. 조사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진의 임팩트, 영향이죠. 그런데 어디에 끼치는? 아이들의 기억에 끼치는 사진의 영향. 근데 어떤 기억이냐면 여러 사건들에 관한. 근데 실제로 일어났던. 그리고 또 사건들인데 뭐야? 안 일어났던. 일어난 사건, 안 일어난 사건들의 기억에 사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난 사건은 뭐 그냥 기억을 하면 될 거고,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도 기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each of three interviews, 세 번의 세션도 나눠서, 10살짜리가 피실험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이게 수동태니까 봤다죠? 1년에 넉 장의 사진을 봤는데, 세 장은 진짜 사진이에요.
그 부모가 제공된, 그리고 이제 디픽팅은 이제 요 포트를 꾸미는 거죠. 묘사는 아이들이 6살쯤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묘사하는 사진이 석장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 한 장은 가짜 사진이죠. 폴스 포터예요. 뭐 이게 열기구죠. 이게 핫 에어 발룬, 열기구가 등장하는 가짜 사진인데, 자, 그 실험 대상자인 아이들 중에 절반에 대해서는 그 사진은, 그 열기구가 있는 그 사진은, 가짜 사진은,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죠? 그 열기구의 그 배스킷, 사람이 타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본인인 아이는, 그죠? 실험 대상자인 아이가 없는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절반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사진이, 그러니까 그 가짜 사진이 닥터되어졌었다죠. 자, 닥터가 동사로 쓰인 뭐냐면은 조작하다예요. 조작을 한 거예요. 보통 의사들이 약간 이렇게 조금, 그죠? 뭐,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지? 고치는, 그지? 사람이니까. 자, 조작이 된 거예요. 아도비를, 포토샵을 이용해서. 자, an image of the child along with some family members. 그러니까 그 열기구 안에, 그지? 가족들과 함께 이 주인공인 소년도 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삽입된 거예요. 그죠?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금 해서 애가 존재하는. 이제 있는 조건을 부여한 거죠. 물론 실제로는 아이들 중 어느 누구도 그지 이걸 탄 적은 없어. 자,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제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 리얼 포토, 아까 석장은 진짜였죠, 그죠? 그게 대해서는 충분히 그 기억이 난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뭐 포인트가 아니죠. 자, 근데 진짜 포인트는 요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은 많은 아이들이 또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열기구를 탄 기억에 대해서. 타지도 않았는데. 자, whether their picture appeared in the photo.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그들의, 이때 picture는 이제 그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의 모습이 그 사진에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없이. 이때 whether or not은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거짓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그 기억을 탄 것 같다라고. 자, 그래서 이런 그 false memory는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 아이들이 뭐 스스로 사진에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없는 경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는 사진을 봤을 때보다는, 이제 본인이 들어있을 때 훨씬 더. 그러니까 사진으로 사진만 보고도 그죠? 기억이 조작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제목을 정해 봅시다. 여기서 그럼 포인트는 건 뭐야? 사진을 통한 기억의 조작이죠. 자, 이건 아니고, 열기구 타기는 아니고, 자, 사진 속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기억하기. 이건가? 자, 사진을 가지고 아이들을 인터뷰하기? 이건 아니죠? Creating false memory. 자, 가짜 기억을 만들어내기. 요거죠, 그죠? 메모리란 말이 여기도 있긴 한데, 포인트는 뭐예요? False죠, false. 그지? 결국에는 이 사진을 통해서 false memory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alse가 들어있는 요걸 골라야 돼요. 자, 이건 뭐 상관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는 몇 번이에요? 이거는 뭐, 내용 파악했으니까 바로 나오죠. 몇 번? 모든 아이 없다고. 아니죠, 그죠? 오케이. 이건 금방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8번 넘어갈게요. 57번, 요게 조금 어렵죠, 그죠? 요것도 보면은 빈칸을 하나 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제목, 그지? 제목만 정하면 돼. 제목 정하기가 조금 이게 애매한 그런 지문인데, 일단은 요, 좀 보겠습니다. Why did it run out of oxygen to breathe or water to drink? Oxygen to breathe니까 숨쉴 산소 또는 마실 물이 run out of는 고갈되거나 다 떨어진다요. 왜 고갈되고 있는가? 이제 산소와 물이 왜 고갈되고 있는가? 그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겠죠. 자, many organism 많은 생물체요. organism 유기체 생물체들은 산소를 생산하는데 어떤 프로세스죠. 이건 이제 광합성이라고 불리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 근데 요 광합성 과정이 뭐예요? 끊임없이 산소를
리플랜. 다시 채워놓는다는 얘기예요. 리플랜시와 리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산소? 소비되는 모든 에어로빅 오가니즘. 에어로빅 오가니즘은 이제 공기 호흡을 하는 생물이란 뜻이에요. 일반 진출은 동물들이나 뭐, 그죠? 그런 이런 생물들이 되겠죠. 이제 소모되는 산소만큼 다시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산소가 채워진단 말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physical material on which life depends are limited. 글이 약간 조금 막 횡설수설 하는 것 같죠? 자, 물리적인 물질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의존하는, 이게 depend on입니다. 이게 물질들은 on earth, 지상에, 지금 지상에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자, 일단 산소가 아까 그죠? 보충된다 이런 얘기 나왔고, 그죠? 갑자기 또 그죠? 지상에 있는 게 국한되지 않는다? 물질이? 생명이 의존하는 물질이? 자, 예를 들어서 물은 natural recycle. 자, 이때 이제 이 리사이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재활용은 아니고 뭐예요? 재순환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어디로부터? 대기로부터 지구 표면으로. 그렇죠. 대기에 있던 게 지구 표면으로 왔다가 through food web, 먹이 사슬을 거쳐서 다시 대기로 돌아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순환된다는 얘기. 약간 이제 슬슬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까 뭐예요? 다시 채워진다. 재순환된다. 이게 비슷한 개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산소, 물까지 봤고 질소, 탄소, 다른 이런 필수적 물질들도 역시 순환되어집니다. In a blank manner. Man의 원뜻은 방식이에요. 그럼 뭘 들어가야 돼?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natural resource that is replaced or recycled by natural process. 이런 식으로 자연의 과정에 의해서 교체되거나 재순환되는 자원은 재생 가능 자원이라고 불립니다. 이것도 계속 이렇게 개념들이 반복이 되죠? 이러한 재생 가능 자원의 또 다른 예들에는 식물, 동물, 그 다음에 뭐, 식량, 햇빛, 토양 뭐 등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충 개념은 나왔죠? 그죠? 자, 그럼 뭐가 포인트가 되는 개념이에요? 재순환이죠? 우리가 이제 그, 산소, 물, 보태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생명의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재순환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몇 번을 고르면 될까요? 요거 있죠? 요거를 해석할 때, 천연자원을 재활용하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때는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로 봐야 돼요. 순환되는, 재순환되는 천연자원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앞쪽에 산소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여러 자원, 그 물질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substances as 생명의 필수적인 물질, 요거는 물론 소재는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반복되는 개념이 뭐예요? 그런 물질들이 순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핵심, 반복된, 제일 많이 반복된 주제 개념이니까 요걸 골라야 돼요. 자, 빈칸에는 아까, 이것도 바로 나오죠? 그죠? 뭐 인물인 물도 마찬가지로 그지 순환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59, 6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죠? 이 보면은 영국의 그죠? 영국의 어떤 그런 교육 제도에 관한 그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크게 문장 구조가 보면은 여기 지금 첫 번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주장이라고 해야 되나? 제시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세부 설명이 some othe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요게 아마 두 번째. 그죠? 두 번째는 제시되는 사실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세부 설명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some areas, 그 다음에 또 뭐, in other areas. 그죠? 이렇게 되어있죠.
그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그 어떤 팩트들을 나열하는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그런 식의 문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 차차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죠? 세부 해석은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 팩트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점점 많은 아이들, 5세 이하의 아이들이 뭐요? 프리스쿨 에듀케이션을 연구해서 받고 있다. 5세 아래. 여기 보면은 5세부터 16세까지가 풀타임으로 학교에 들어가기를 요구받는데, 여기 이제 의무교육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되겠죠,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요걸 이제 프리스쿨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거 등등을 말하겠죠. 그런 용어들이 여기 보면 나와요. 너스리, 이게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이제 뭐 부설 유치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런 걸 다니는 경우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은 영국의 여러 다른 지역들이 이제 교육 시스템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뭐 어떤 이런 식 방식을 쓰고, 그죠? 인펀트 스쿨과 주니어 스쿨이 있고. 그럼 이제 뭐 둘을 통합한 프라이머리 스쿨이 있기도 하고 이런 얘기고, 또 다른 지역들에서는 뭐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 자, 어쨌든 그런 이제 팩트들을 나열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의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나오네, 그죠? 자, 코즈 이펙트는 원인과 뭐 이게 결과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효과, 영향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인과관계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영국의 뭐 교육적 현실이 이렇다. 이런 거지. 요게 답이네, 그죠? 사실, 팩트들만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요거는 연대순이란 뜻이에요. 연대순. 몇 년도에 했고, 그 다음 몇 년도에 했고. 이제 요거를 연대순. 이때 오더는 순서란 뜻이에요. 연대순이고. 문제와 해결책. 요거는 이제 어떤 제안들이죠? 아이디어, 제안되는 아이디어. 요것도 제안이고, 그지? 제안은 아니죠, 그죠? 단순히 뭐, 팩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올바른 거. 몇 번이었죠? 1번. 여기 중간에 나오는 문장이 그거 있죠, 그죠? 이거고. 지역마다 다르다니까 틀렸고, 그죠? 아니죠. 5세 미만의 경우는 그 본문에 보면은 부모들이, 그죠?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는 다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 초반에 나오죠, 그죠? 어디 갔냐? 부모들이 have to pay for it, 그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Primary school, junior school은 다른 거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보면 다 하는 거지? Upper school 아까 13세였나? 그치? 뭐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 대체로 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